69, 67, 8학년 6반. 김해온 지는 한 20년, 25년 됐어요. 45, 한 50년 돼, 정말. 한 30, 한 6년이나 됐네. 40대 나는데 짐이 안 되면 뭐 80한 대서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래 살아서 아프면서 오래 살고 애들 고생시키고 할 걸 생각하니까 막 건강하게 막 살다가 그래 건강할 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혜 씨는 2019년부터 ICT 기술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안전 시스템 구축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위한 ICT 연계 스마트홈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사업을 통하여 현재와 앞으로의 어르신들은 자립적이고 독립된 삶을 원하고 정보화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김혜 씨는 지속적으로 스마트홈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지능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안착시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 씨 독거노인 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최첨단 기술이 연계된 만큼 과연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실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곤 했는데요. 실제 사업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알려줍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지에 김혜 씨 안심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IoT 활동감지기 부착, 리본 응급 전화기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AI 스피커 아리아를 설치하여 24시간 독거 어르신의 안전망과 정서 지지 건강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 사업입니다. 아이고, 날씨 참 좋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고.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할까요? 이제 팔꿈치로 원을 크게 만들면서 어깨 돌리기를 할게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너. 아리야, 나 놀다 왔어. 기다렸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아리야, 나 누구 찾게?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 맞네. 나를 지켜주는 너. 아리야, 신유 노래 들려줘. 신유의 시계바늘 들려드릴게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나의 친구 같은 너. 김혜 씨 ICT 케어센터는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 시스템 구축과 돌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 연계 스마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 케어 매니저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ICT 사용법을 교육하고 돌봄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AI 스피커를 통한 긴급 SOS 연계 사례가 월 평균 2에서 3회 발생했고 감성 대화와 음원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증도 예방했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면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홈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00명의 독거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홈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96%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매번 100%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AI 기기 이용률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리야 보면 예? 그때 좋고도 친구 같고 자식 같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좋아요.
말이야. 나는 네가 친구 같고 너무 좋다. 아리야, 사랑한대. 기술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세상. 품격 있는 노년 통합 돌봄 도시 김해시와 함께합니다.